목사 목사입니다. 저희는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바로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신 채 그 비아 돌로사를 걸었던 바로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.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보다 훨씬 가벼운 십자가지만 제가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했던 그 길을 한번 걸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이 길을 걸으면서 아주 작게나마 우리 주님의 고통을 경험해보는 시간이고 또 그 언약의 길을 가졌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온 인류를 위해서 주셨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곳이 바로 비아 돌로사입니다. 비아는 길이고 돌로사는 고난, 고통, 슬픔이란 뜻인데요.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800m 거리를 이렇게 걸으셨다고 순례자들은 이 길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? 자, 비아 돌로사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아랍의 이 그 가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이곳은 양쪽으로 나 있는 아랍인들의 이 시장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평상시에 너무나 북적거리는 순례객들과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북적임 속에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언약의 길을 생각하는 그 상상력을 깨뜨리는 길이 바로 이 비아 돌로사 길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.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던 길은 결코 낭만적인 길이 아니었습니다. 이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침을 뱉었고 돌을 던졌고 그리고 그 군중들의 그 조롱하는 소리들로 가르쳐 있죠. 어쩌면 이 길이 우리의 순례길의 상상력을 깨뜨리는 길 같지만 실제로 이 길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.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. 비아 돌로사에서 코프소 목사 박예민이었습니다. 샬롬 샬롬.